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적, 그 내 병이 왜 걸렸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게 된 것도 모르고 무조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치료. 여러분, 치료하고 치유라는 건 다릅니다. 치유, 여러분은 다 뭐를 원하세요? 치료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은 뭐예요? 치유입니다. 병이 정말 낫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 그러면 고혈압 약을 먹는 겁니다. 고혈압이 왜 걸렸는지 원인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약이에요. 원인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원인이 그대로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럽니까? 죽을 때까지요. 그게 고혈압 치료예요. 당뇨 치료. 모든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다 치료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동안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다가 오늘 드디어 치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예, 네. 박수. 자, 왜 뉴 스타트가 치유의 길인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났다는 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여러분은 암 환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암 환자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암세포가 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제 몸에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어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죽여버려요. 그러면 암 환자는 왜 암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지난 50년, 60년 동안 암세포가 매일매일 몸에, 몸 안에서 생길지라도 금방금방 죽여버렸어요. 자,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게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자, 그 하얀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바로 이 T세포들입니다. 이 T세포들이 암세포에 가가지고 저렇게 접근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무슨 일을 하냐고 하면, 아, 저기 우리 방에 가서 이 유전자 책상 위에 있는 건 좀 달라고 그러세요. 자, 이 세포 속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유전자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T세포 안에 이렇게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큰데 딱 맞는 것 같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에 딱 접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가
어떻게 돼요? 저렇게 길쭉엽적이 커져요. 왜 커졌냐면 그 T세포 안에 입력이 돼 있던 이 유전자가 쫙 이렇게 켜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탁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탁 이렇게 완전히 납작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 의사들이 해드릴 수도 없어. 여러분 자신이 알아서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그리고 이 T세포 안에 여러 유전자들이 들어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 암세포를, 그렇죠. 여기 지금 색깔별로 초록색 유전자, 파란색 유전자, 네. 빨간색 유전자, 지금 분홍색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 다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만 짠! 하고 켜져요.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이렇게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이런 현상을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속에서는 이런 놀라운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암세포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의 몸에서는 이런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 어떤 이유로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즉,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더 이상 켜지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도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유전자가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소화불량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우리 위장세포 안에, 자, 이런 파란색 유전자, 소화물질을, 소화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위장세포 안에 있는데, 이게 잘 켜지면, 소화물질이 잘 생산돼서 여러분이 저녁 식사하신 거 소화 잘 시켜요. 여러분 아무 노력 안 해도 돼. 이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소화시켜버려. 여러분이 유전자 예, 켜져라, 꺼져라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 못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저절로. 과연 유전자가 저절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없어요. 자, 우울증이라는 병은 무슨 병일까? 뇌세포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게, 긍정적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 이 두 가지 물질,
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은 뭐예요? 엔도르핀이에요.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이런 노란색 유전자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파란색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두 유전자가 잘 켜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우울증에 절대로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두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가지고 엔도르핀도 생산이 안 돼. 그리고 세로토닌도 생산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야. 그리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웃음도 안 나오고 박수도 못 치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잠이 들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같이 꺼져가지고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든 소화불량이든 암이든 모든 병이 알고 보니까 다 무엇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돼요. 유전자의 회복은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유전자들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어떻게 켜지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어떻게 켜지냐를 알면 왜 꺼지는가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모든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는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지는가?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받는 것인가? 이거를 우선 잘 아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건강에 대한 건강 회복, 치유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산돼지가 송곳니가 있는 이유는 뭐게? 집돼지는 송곳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본래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본래 같은 겁니다. 산돼지나 집돼지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꼭 같아요. 그런데 이 산돼지가 이 송곳니가 있는 이유는 그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산돼지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집돼지는 어떻게 된 돼지가 집돼지예요? 송곳니가 왜 없을까요? 그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송곳니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집돼지를 송곳니가 없는 유전자,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집돼지를 산으로 착 보내면 어떻게 될까? 송곳니가 다시 나올까요? 에? 다시 나와요. 네. 유전자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 그다음 그 다음 다음 세대 가면 송곳니 나와요. 자, 그렇다면 그 돼지의 송곳니를 만들어주는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경에, 맞아요.
환경이 바뀌는 데 따라서. 그 돼지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야, 이거 환경이 바뀌었네. 송곳니가 필요하네. 헤이야! 하면 유전자 켜지는 거 아닙니다. 아마 집돼지가 우연히 길을 잃고 도망을 가가지고 산으로 가 있으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여기가 근질근질해서 보니까 아 이런 게 삐죽한 게 나오는데 이게 뭘까? 그 자기는 이런 송곳니가 있는 줄도 뭐예요? 모르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도 어떤 환경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뭐만 변화시켜주면 환경만 변화시켜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유전자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뭔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구나. 그래서 이 돼지의 경우는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에서 아주 전해 보지 못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아프리카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뭐가 있어요? 돼지에 송곳니가 있다면 코끼리에는 사과가 있어요. 요즘 코끼리에 이런 상아가 없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상아 없잖아요. 여기 상아가 나올 텐데 없어요.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꺼져버린 코끼리들은 상아가 안 나와요. 네. 한 반쯤 꺼져버린 코끼리는 상아가 찌그만 상아가 나와요. 왜 꺼져가고 있을까요? 그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그 서식처의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요. 꼭 같은 곳에 같은 환경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 왜 유전자가 꺼져갈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상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상아는 쬐끔쬐끔합니다. 바로 유전자군이 그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왜? 1980년대에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60만 마리가 죽었네요.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밀려버려요. 밀려버리면 뭐 때문에 해요? 상아 때문에요, 상아 때문에. 네.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예. 자.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요. 상당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아. 참 그 새끼가 어쩌다가 병들어 죽거나 그러면 엄마 코끼리가 울어요. 눈물 흘려. 그 큰 눈에서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떠나야 되는데도 그 새끼를 떠나지 못해서 엄마 코끼리가 그 코를 가지고 새끼 시체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네.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동료 코끼리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어. 자기들은 다 이제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가 없어요. 상아를 잘라갔어. 그런 광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아, 사람들이 상아를 잘라가려고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럼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죽고 살기 위해서는 사가 없으면 살겠구나. 여러분, 그때까지는 상아 없는 코끼리는 뭐요? 빙신이지. 그 병신입니다. 그런데 병신이 되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병신이 상아 없는 병신 코끼리라도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외부적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지만 무엇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첫 번째는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는 무슨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있다. 이것이 환경.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해요. 여러분,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현대의학에서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변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를 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변한 거지 어떤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가르쳤고 저도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변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질병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우리 의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병이 왜 생기는 줄을, 뭐예요?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병의
발생 원인을,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인데, 유전자 변질은 안 되는 거야. 유전자는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원인을 이해할 줄을 뭐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의학은 병을,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증세만.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전적으로 무슨 치료? 증세 치료 의학입니다. 증세를 치료하고 있어, 우리는. 자, 암 환자. 암 증세가 뭐예요? 덩어리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덩어리 없애주는 유전자가 왜 변하는지를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라면 무슨 세포냐면,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외부적, 내부, 내면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무슨 세포로 변한 거예요? 비정상세포로 변한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났죠? 이 환경의 영향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유전자 변화가 일어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변화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지금 걸려있는 어떤 병이든지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유전자는 뭐에 의하여 변질됐죠?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의하여 변질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네? 왜 치유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나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이 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 유전자 회복이지. 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림 보면 답이 다 있잖아요, 답이. 그렇죠. 환경을,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같이 정상으로 바꿔주면 유전자는 여러분이 아무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다.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산돼지가 집으로 왔어. 산돼지가 뭐 유전자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변해버린 거예요? 환경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산으로 돌아가서 환경이 변해버린 거야. 그러면 유전자는 뭐예요? 저절로 그 환경에 맞도록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야, 이거 신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유전자 걱정을 여러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환경을 어떤 내면적 환경과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봉사자 중에 어머니 여러분 보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자, 외부적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음식도 현미밥이 들어오고, 예. 음식도 자연식으로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물을 마시기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모든 외부적인 생활 습관으로 형성되는 외부적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도 아이마 나 운동하기 싫어. 아이고 나는 흰밥 먹을래. 뭐 이랬으면 변할까요? 변할까요? 유전자가 안 변해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뭐를 선택하면 돼요?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병으로 오셨든지 다 무엇의 문제인데?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했을지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병에 걸려서도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 무엇에 대한 선택? 환경.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대한 선택이 필요해. 자, 여러분 이제 박수를 치셨는데 제가 보면 박수를 안 치시는 분도 계셔. 그러니까 치시는 분은 치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고 안 치시는 분은 치고 싶기도 하지만 에이 뭐 안 치단다. 그래서 안 치기로 뭐예요?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선택이? 치는 선택이 유전자에게 좋을까요? 안 치는 선택이 유전자에게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별로 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도 한번 치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저는 참 박수를 잘 안 치는 좀 냉정하고 삐딱한 사람이었어요. 박수치기보다는 자꾸 결점을 찾아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박수가 안 나와. 다 좋긴 좋았는데 이거는 이런 면은 틀렸어. 그러니까 박수를 치시죠.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박수를 가장 많이 치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어. 그래서 박수 칠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박수를 다 끝나더라도 나는 맨 꽁무니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박수를 1등으로 시작해서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꽁지로 내가 박수를 준다. 그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남을 칭찬하는 게 더 쉬워지고 긍정적이 되고 더 행복해졌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수미가 왔다. 그 예술의 전당에 왔다. 이야, 조수미 노래가 한번 실제로 듣고 싶어서 조수미 씨가 예술의 전당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표를 살라고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20만 원. 네. 그 다음에 뭐 중간쯤이 뭐 15만 원. 와, 그래. 그런데 제일 싼 게 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도 참 비싸더라고, 저한테는. 그래도 뭐 7만 원짜리 표 샀죠. 그래 갔더니 예술의 전당 맨 뒤에 맨 꼭대기에 조수미가 까불까불하게 뭐. 김 팍 샜어. 그런데도 야 김 세지 말자. 이왕 왔으니까 뭐요?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조수미가 무대에 딱 나타나는 순간 박수를 제일 먼저 뭐요? 팍 치는 사람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수미가 딱 할 때 딱 하면 전부 제가 따라서 치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조수미 사라지고 난 뒤에도 저는 계속 제가 맨 꽁무니로 저는 이거를 어디를 가든지 박수 칠 일만 있으면 나는 그렇게 선택한다 하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너무나 쇼킹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게 막, 정말! 왜?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뭐요?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와, 이거는 정말 현대의학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아주 획기적인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온 세계가 아주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 온 세계가 쇼크를 받는 뉴스는 주로 어디에 보도가 됩니까? 타임지입니다. 타임지에 어디? 표지. 타임지의 표지에 보도가 됐다면 이거는 아주 놀라운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왜, why는 왜죠? 왜 당신의 DNA, DNA가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destiny란 말은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 태어나면 그거는 너의 뭐요? 운명이야.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왜?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무엇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내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은 이미 변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지금 변했습니다. 이제 변할 거는 뭐가 같이 변해야 돼요? 네. 내면적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 보도는 언제 나왔냐면 2010년 10월 18일자입니다. 아, 1월 18일. 불과 8년 전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꽤 많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의학계에 정말 큰 쇼크고 많은 환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소식입니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내가 올바른 뭐만 하면 선택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박수 치는 일에 일단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와, 좋아요. 자, 이야. 이러다 박수 치다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자,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어. 저도 의과대학 댕길 때 이런 학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그런 학문, 과학이 등장했어. 뭐라고 부르는 과학?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 자,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 의학은 영어로 제네틱스였습니다. 제네틱스였어요. 그런데 새로 등장한 유전자 의학은 뭐라고요?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에피제네틱스. 자,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은 의과대학 다닐 때 보도 듣도 못한 새롭게 등장한 유전자 의학입니다. 옛날 우리가 배운 제네틱스는 유전자 의학은 이거는 선천성 유전자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선천성 유전자 의학에 따르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됐고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든 뭐를 하든 유전자는 변하지 뭐요? 않는다. 라고 믿는 아주 구식 유전자 의학이야.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이 에피제네틱스는 우리가 후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후천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천자는 빼고 그냥 후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의 나타내는 것은, 자, 여기,
에피제네틱스가 reveal,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아, 여기 choices. choice가 뭐예요? choice.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선택이 can change. 변화, 변화, change는 변화죠.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Your 당신의 유전자를 변할 수,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드러내 보였다. 자, 여러분은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뭐가 나는 거요? 힘이 납니다, 힘. 자, 이 유전자라는 것도, 핵산, DNA가 핵산이거든요.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이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런 상태로 갔다가 이런 상태로 오는 이 상태가 변하는 것은 반드시 이 물질에 뭐가 작용을 해야만 됩니까?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 무엇 어디서 오는 에너지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그 힘을 받아서 켜지게 되니까. 자,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무엇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에이, 힘 빠져. 그때는 언제 빠집니까? 예?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그렇죠. 아, 잘 될래. 아, 걱정돼서, 힘 빠져. 힘 빠진다는 말과 무슨 말이 또 비슷한 말입니까? 김새. 김 빠져. 그 힘, 그 김의 정체가 뭘까요? 그걸 한번,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꺼진 유전자를 켜줘야 될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힘. 근데, 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자, 그러면 뭘 알면 병이고 뭘 알면 힘입니까? 진실을 알면 힘납니다. 맞아, 그게 그렇지. 맞아. 네 말이 맞아. 아, 저 이상구 박사님 말이 뭐예요? 맞아. 그때 힘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면? 진실. 진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진실의 자, 우리가 힘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힘. 자, 힘은 무엇에 있다? 진실 속에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면 병이요? 유전자 꺼져. 거짓이죠. 이거 쏙 거짓말이구나 이거. 아, 나 참 힘 빠지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 많으냐 하면 배신당한 분들이 많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껴서 모아놨던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배신해버려. 그러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네. 그러니까 거짓은 뭐하고 통합니까? 배신이란 건 뭐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는 사이일 때는, 신뢰하는 사이일 때는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데 도통 믿지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고 피곤하기만 해요. 힘 빠져. 자, 그래서 힘은 진실에서 오고, 진실을 아는 것에서 오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아, 감사하다. 고맙다. 힘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고맙다 하면서 엔돌핀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도 아 이렇게 고마울 수가 하면은 그 엔돌핀 유전자 꺼졌다가도 팍 켜집니다. 그러면 고마운 거 감사는 무엇을 알 때 감사해집니까? 네? 선이죠. 아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었구나. 그래서 선을 알 때 힘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또 있잖아요. 뭐를 알면 진선아미 정말 아름답구나. 끝내주기 아름답구나. 힘나요, 안 나요? 자,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유전자는 꺼집니다. 그러면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 건 뭐예요?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미의 반대는 뭐예요? 예, 더러움, 추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 죽겠네. 그때 더러워 죽겠을 때는 유전자 켜져요, 꺼져요?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병인데 이 유전자는 굉장히 뭐에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무선적이에요. 이런 거는 별로 물질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선적이에요. 예, 추상적이고 정신적이야. 이런 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은 아주 정신적 또는 영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만 가진 육체적 존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이기도 하다?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영적인 환경,
이 내면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한 시간 들으신 강의를 통해서 이야, 이제는 내가 치유의 길로 들어섰구나. 이제는 나를 괴롭히던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아시겠죠? 네, 그거를 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은, 박수만 가지고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강의가 참 좋다. 잘, 뭐예요? 잘 알았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 알았다만 해도 유전자가 50% 켜집니다. 알았다. 아, 25% 켜져,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다. 그럼 한 25%는 켜져. 박수 안 쳐도. 그런데 여러분이 박수를 치기를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알았다. 그 다음에 알긴 알았는데 저게 과연 맞는 말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믿지를 뭐요? 않으면 25%에서 끝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알았다 차원을 지나서 아, 나는 믿는다, 신뢰한다 하면 이게 이제 50%예요. 네. 50%. 이제 50%가 되면 박수가 나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믿는다. 자, 믿으면 박수가 쳐지는 이유는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있다. 되면 75%가 켜져요. 그럼 75% 이 희망이 있다 그러면 박수가 세죠. 아시겠죠? 예. 박수가 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유전자는 75%밖에 안 켜졌어. 언제 100% 켜지게? 자, 알았다. 믿는다. 아, 알았다. 믿는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쁘다! 이렇게 돼. 기쁘다! 아니겠죠? 예? 그래서, 기쁘다 할 때 100% 유전자 켜지는데, 기쁘다! 그러면 박수만 치고 말 겁니까? 여러분, 진짜 기쁘면, 여러분, 월드컵 축구 시합 때, 여러분, 진짜 기쁘면, 와, 우리 독일한테 이길 때, 막, 뭐가 나왔어요? 기쁘다! 어떻게? 와! 하고 함성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쁘다까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활짝 100%가 켜져서 여러분, 정말 이 내면의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조금 약해요. 예, 네,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아, 자,
알았다도 좋고 믿는다도 좋고 희망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여 유전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안 할 때보다 훨씬 많이 켜졌죠. 예, 이게 100%예요. 그래서 꼭 실천에 옮기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기술적으로는, 인간의 기술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치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